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우, 아우, 이거 짜증나 죽겠네 이거. 아, 이 노트북이 이렇게 안 돼 이거. 아, 오래돼서 그런가. 아, 이거 회사 문서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 노트북이 말이 안 들어. 이거 말을 안 들어 이게. 아이, 자판도 안 눌리고. 아이, 진짜 바꾸든지 말든지 해야지. 야, 요루루. 야, 아빠, 야, 이거 노트북 안 되는데 넌 왜 신났냐? 앨리스가 너무 이쁘게 생겼잖아. 아, 여보! 왜요? 왜요? 왜 그래? 아까부터 짜증냈고. 아니, 내 회사 노트북 있잖아, 이거. 아, 이거 왜? 아, 이게 블루 스크린이 떠. 계속 고장이 나네. 이게 문서 좀만 정리하려고 하면 꺼지고. 조금 하려고 하면 꺼지고. 아이, 답답해 죽겠네, 이거 진짜. 아유. 아이, 오래 썼으니까 당연하지. 이거 완전 똥컴하냐, 여보. 아이, 진짜 똥컴이야,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 살 수도 없고, 돈도 없어가지고, 이거. 아이. 아, 진짜. 여보? 어. 아,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걸로 노트북 살 수 있을 거야. 30만원이거든? 아, 30만원? 그걸로 하나 새 거 뽑아요. 이건 이제 버리고. 30만원? 그래. 아이, 무슨 30만원으로 노트북을 사? 누가, 어느 시대에서 30만원으로 노트북을 파냐? 아, 여보, 진짜. 옛날 사람인 거 너무 티낸다, 진짜. 어? 왜? 야, 요루루, 이거 앨리스 인형 있지, 이거. 어, 이거 앨리스 인형? 어, 그래. 이것도 10만원인데, 인터넷 그 중고 카페에서, 어? 3만원 주고 산 거야. 저 여기 노트북도 중고로 사면 되지. 아, 이 인형이 10만원짜리인데 3만원 주고 샀다고? 그래. 어이, 그래?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중고 날아가서 한번 30만원에 노트북 사볼까? 알았어. 나 그 위에 방 가가지고 그 컴퓨터로 한번 그 중고나라 가봐야겠네. 중고나라 카페 거기 가봐야겠다. 그래요. 아야, 올라가 봐야겠다. 이거 노트북을 이거 싸게 살 수 있을까 이거? 요루루 앨리스 님도 10만원짜리를 3만원 주고 샀다는데. 아, 나야 못 구할 것도 없지. 한번 그리나 올려보자. 아유, 중고나라에 싸게 올라온 노트북이 어디 있지? 아유, 100만원? 아유, 너무 비싼데 이건. 아이고, 30만원짜리 노트북이 어딨다. 이거 어떻게 30만원으로 노트북을 구하라고 이거. 아유, 어? 아, 이거 70만원이네. 아이씨, 아이, 진짜 좀 많이 싼 걸로 사봐야 되나? 어? 뭐야? 어? 최신형? 어? 이거 샘송 노트북? 어? 어? 이거 30만원에 판다고? 어? 사용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헐, 이거 완전 대박. 샘송 노트북을 30만원에 판다고? 최신형을? 아, 바로 전화 걸어봐야겠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아, 혹시 그 중고나라의 그 샘송 노트북, 그 최신형 노트북 그 30만원 올리신 분 맞나요? 아, 네, 저 맞아요. 헐, 헐, 완전 대박. 어휴, 제가 바로 구매할게요. 아, 진짜요? 다행이다. 혹시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뭐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택배 거래로? 아, 그러면은 제 직거래로 해요. 아, 잉여도시 앞으로 오세요. 아, 잉여도시? 제가 사는 곳인데. 아, 진짜요? 네네네. 그러면 잉여도시 공원 앞에서 보는 걸로 하죠. 잉여도시 공원 앞이요? 저희 집 앞인데 여기.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그럼. 네, 끊을게요. 네. 뚝.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 이거. 샘송 노트북 이거 30만원에 판다고. 최신 노트북 말이야. 여보. 여보. 왜? 완전 대박이야. 뭐가? 아니, 어떤 분이 중고나라에서 샘송 노트북을 30만원에 판다 그러지 않아? 샘송 노트북을 30만원에 판다고? 그 최신형 노트북을 말이야.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야, 요루야, 여보, 갔다 올게. 갔다 와요. 저기 그 뭐야, 잉여공원에서 직거래 하기로 했거든. 갔다 올게. 잘 갔다 와. 야, 이거 완전 대박이구만 이거. 야, 이거 바로 거래를 해야겠네 이거.
아, 잉여원이 저쪽이었던가? 절로 가봐야겠네. 어이, 샘슝 노트북을 어떻게 30만원에 팔 생각을 했지? 아이고, 신기하다, 이거. 어? 저분인가? 어? 저분인가? 어? 어? 저기 혹시 중고나라 그분 맞으신가요? 어, 혹시 그 중고나라 그 노트북 그분인가요? 아, 네네네, 저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거 일주일밖에 안 썼는데, 예, 예. 아, 제가 앨리스짱 인형을 사야 돼서 빨리 처분합니다. 아, 앨리스짱 인형을 사기 위해서 빨리 처분하는 거라고요? 예, 앨리스짱 인형 빨리 사야 돼요. 빨리 팔아야 돼요. 한번 물건 확인해 보세요. 아예, 뭐 물건을 확인합니까? 아유, 다 이런 거래는 믿음이죠, 믿음. 신뢰 아니겠습니까? 아, 이분 뭘 좀 아시네. 아, 네. 아, 자, 그러면 여기 받으세요, 물건. 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조금 무겁네요, 뭔가. 아, 그게 또 이제 성능이 또 좋다 보니까 조금 무거울 거예요. 아유, 그래요? 아, 어쨌든 오늘 이렇게 샘슝 노트북 30만 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뭘요, 서로 이제 돕고 사는 거죠. 아, 정말 이쁘게 잘 쓸게요. 아이, 별로 안 썼으니까 막다려 주세요. 아, 덱도 그 앨리스짱 인형 꼭 싸게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앨리스짱 새로 가져요. 아, 저분 굉장히 인형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 앨리스 인형을 살려고 하네. 아, 근데 여기 아유, 이상적 엄청 무겁잖아, 이거. 아유. 아예 빨리 집에 가서 빨리 뜯어 봐야겠다. 아유. 완전 기대되잖아, 이거 노트북. 어, 오늘 이거 샘슝 노트북 사서 너무 신난다. 이거 어디 30만 원에 샀지? 막 집에 가서 뜯어봐야겠다. 아유, 여보야. 왔어요. 아, 요리야. 아, 아빠. 야, 이제 이런 구식 노트북은 갖다 버리라고. 자, 아빠가 방금 중고나라 사람 만나가지고 거래를 했어요. 우와. 자, 빠밤. 자, 한번 열어볼까? 여보, 이거 최신형 노트북이야! 그래, 나도 기대된다, 여보. 야, 한번 뜯어봐야겠다, 이거. 살살 열어야 돼, 이거. 기스감 안 돼, 노트북에, 어? 자, 열어볼까? 아니! 아빠, 이게 노트북이야? 최신형이야? 노트북이 이렇게나 쬐끔해? 아니, 좀. 노트북이 어딨어? 좀 들고 올 때 좀 많이 무거웠는데. 벽돌이잖아,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뭐지? 분명 샘슝 노트북이 있는데. 이거 30만원짜리 노트북이야? 아, 어떡해! 아이, 중고나라 사기당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아이, 사기당했어? 아이, 내가 한번 전화 걸어볼게. 아니, 사기꾼이 아닐 거야. 분명 친절하신 분이었는데. 전화 걸어볼게. 뚜뚜뚜뚜뚜뚜뚜뚜.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아! 없는 번호래, 여보! 진짜 30만원짜리로 벽돌을 사면 어떡해? 이거 어떡해? 아이, 잘 확인하고 샀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지? 사기꾼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아, 당해버렸다. 사기당했다. 뭐 30만원이라면 진짜 완전 횡재죄다. 아, 어? 우리 공주님들 앨리스짱들 잘 있었어? 에이, 아빠 오기를 많이 기다렸나 보네. 나도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었단다. 쩍쩍쩍. 자, 그러면 엘리트짱들, 오늘은 이 돈으로 너희들한테 친구를 사줄 거야. 보자, 이 돈이면 엘리트짱 10개는 살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중고나라에서 엘리트짱을 사야겠다. 자, 보자, 싼 게 있나. 아이, 진짜 이딴 걸 30만원 주고 사다니, 벽돌을. 어떡하지. 그 사기꾼 어떻게 잡을 수 있지. 아유, 망했어. 앨리스 아, 내 돈. 앨리스, 여기 좀 봐봐. 예쁘다. 앨리스? 앨리스짱 인형을 사야 돼서 빨리 처분합니다. 아, 잠깐만. 어? 잠깐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이 노트북을 팔아가지고 앨리스 인형을 산다고 했는데.
어? 앨리스? 어, 앨리스? 어? 그럼 내가 중고나라에다가 앨리스 인형을 올리면은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지 않을까? 그치, 여보? 그럴 것 같은데, 여보? 그치, 그치, 그치. 요루야! 아? 아빠 정말 미안하지만 이 앨리스 인형 좀 잠깐 빌릴게. 그래? 사기꾼을 잡아야겠어. 자, 안 되겠다. 요리야, 따라와. 좋은 생각이 떠올랐으니까. 좋아서. 자, 이 중고나라에다가 앨리스 인형을 올릴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겠지? 싸게 갑니다. 앨리스 한정판 인형. 단돈 10,000원. 이렇게 올리면 그 사람 전화가 올 거야. 좀만 기다려보자, 좀만 기다려보자. 요루야! 전화가 왔어. 네가 받아, 네가 받아, 네가 받아. 야, 지커. 그 잉여도시, 잉여도시, 잉여도시 그 공원으로 오라고 하면 돼, 알았지?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뭐지? 방금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저 혹시 앨리스 인형 파시는 분 맞으신가요? 네, 앨리스 인형 팔고 있어요. 그 앨리스 인형 제가 좀 살 수 있을까요? 아, 당연하죠. 아직 안 팔렸어요. 아, 다행이네요. 저 그러면은 잉여도시의 그 공원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알아요. 괜찮으시다면 거기서 직거래 하실래요? 아,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저 그럼 나와 있을 테니까 일로 오세요. 제가 바로 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리야. 아빠 계속? 잘했어. 그 사람인 것 같아. 그 자식한테 돈을 꼭 얻어내겠어. 요리야, 따라와. 잉여도시에 가서 이 인형을 주면서 돈도 받아야겠어. 어? 여보, 나 돈 찾아올게. 갔다 와요. 이 사람이 사기를 쳐.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겠어. 야, 빨리 따라와. 아, 가고 있어. 요리야. 응? 요리가 아빠가 사기당했던 잉여 공원이야. 아빠 30만원 주고 벽돌 산 게 아니라 사기당한 거였어? 그럼! 벽돌을 왜 사, 아빠가? 지금 아직 그 사기꾼이 안 온 거 같으니까 일단은 요루가 그 판매자인 척해. 여기 이놈 여기다 놓을게. 여기 옆에 서 있어. 알았어. 여기 옆에 서 있어. 자, 그리고 아빠가 여기다가 함정을 설치할게. 녀석이 앞으로 오면은 여기다 빠뜨리자. 그럼 돈을 받는 거야.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이거 설치하면은 녀석이 이쪽을 밟으면 떨어질 거야. 그치? 됐어. 잡을 수 있을 것 같군. 여기 밟지 마. 알았어. 아빠는 여기 옆에 숨어 있을 테니까 넌 거래하는 척 해야 돼. 알았지? 어? 자, 쟤 오면은 여기 숨어 있을게. 거기 가만히 있어. 알겠어. 요리야. 어? 아빠 뒤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해. 알았지? 알았어. 야, 온다 요리야, 온다. 혹시 중고나라 그 거래하시는 분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여기 앨리스짱 인형 있네. 네. 제 물건 좀 봐도 될까요, 조금? 네, 요리야, 잘했어. 요리야, 잘했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 자식. 아저씨. 이 자식, 드디어 잡았다. 아저씨. 야. 너 나한테 노트북 사기치네지? 아니 그게 아니야. 맞잖아, 딱 보니까 너 맞네. 빨리 내 30만원 돌려주지 않으면 홍군형을 내줄 거야. 아저씨, 이걸로 앨리스짱 인형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앨리스 인형 그러면은 40만원을 팔게. 40만원 내놔. 40만원? 어떡하지? 살게요. 빨리 내 돈 내놔. 빨리 30만원 빨리 던져. 자, 던져 빨리. 경찰에 신고한다. 빨리 내놔. 네, 알겠어요. 자, 30만원 받았다. 요루야, 앨리스 인형 주세요 이제. 요루야. 이런 나쁜 사람들은 영원히 없어져야 돼. 야, 없애버려. 앨리스 인형 주신다면서요.
좋았어 요리야. 우리 30만 원을 찾았다. 역시 요리 덕분에 어? 30만 원 찾고 여기 앨리슨 여기 있지? 아빠, 아빠 이거 아빠 나 덕분에 찾았으니까 반띵하자. 반띵? 아 어디서 그런 나쁜 말을 배웠니? 엄마가 자주 써. 아 안돼. 너무 나빠져. 요리도 나중에 커서 사기치면 안 된다. 그렇게 중고 달아. 알았어.